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쁜 시클라멘 두포트가 이렇게 그릇 물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얘들이 워낙 물 마르면 애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 받침을 해서 포트채로 이거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회사 구내 식당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 즉, 우리 이 동생의 사업장입니다. 아, 여러분, 구내식당 구경해 보셨을까요? 이렇게 여기 태식구 앞이에요. 태식구. 잔반 버리는 데죠. 여기다가 이렇게 꽃화분, 시클라멘 두 개를 두고 있어요. 여기는 뭐 수저 놓고, 여기 식판 놓고 하는 곳이고요. 이런데 들어와 볼 일이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저기 주방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식판 들고, 이제 수저 들고 가는 곳이고, 여기는 서명대. 자기 밥값 내야죠. 월말 계산.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도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다 가림판을 다 해놨어요 요즘은. 이렇게 회사 구경시켜드리고 제가 가서 분갈이 하는 거 함께 할게요. 분갈이 해놓으니까 진짜 큼직해 보이던 늠름해 보여요. 채식구를 밝혀주는 시클라멘입니다. 하나는 다른 쪽에 갖다 놨어요. 거기 힘없는 아이 다시 분갈이 해주려고 바꿔줬어요.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후딱 분갈이해서 또 들고 가야죠. 꽃이 많이 지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 볼만해서 분갈이해서 갖다 놔야 되겠어요. 같은 분에 심어주고 싶은데 마땅한 분이 없어서 그냥 있는 집에 있는 분으로 분갈이 해줘 볼게요. 뿌리 보세요. 뿌리가 아래까지 막꽉 찼죠. 얘들은 물 말리면 안 되니까 아래에다가 물 받침을 해주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두는 방식으로 물 관리를 하시면 좋아요. 조금만 기존 흙을 조금만 털어내고 새 흙을 그대로 새흙 속에 그냥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겠습니다. 진짜 이 조그만 포트에서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거 보면 이 시클라멘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겨울용이 겨울 대표적인 겨울꽃이죠. 여기 막 씨가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얘들이 힘들수록 이 씨를 크게 내는 것 같아요. 또 사무실, 그 식당, 다른 식 쪽에 보면 또 굉장히 그 물을 안 챙겨줘가지고 제가 자주 안 가는 곳인데, 씨가 엄청 크게 달렸더라고요. 얘는 그래도 씨가 제가 물을 자주 챙겨줘서. 씨가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요 분도 큰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포트 분보다 나아서 그 얘를 놔두는 장소가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라서 그냥 집에 있는 작은 분으로 그냥 흙갈이 흙만 채워줘서 놔야 될것 같아요. 흙은 상토가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더 들어갔겠어요. 거기에 산흙이랑 마사랑 펄라이트 다 섞인 제가 제조한 흙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큰 분에 심어줘도 꽃들은 엄청나게 또 커 보여요. 이 포트에 갇혀 있을 때랑 또 분갈이 해주면, 해주고 나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아이처럼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꽃 키우는 분들도 다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또 큼직해 보이죠. 그 포트 있을 때랑 정말 느낌이 달라진다니까요. 꽃 있을 때는 많이 탈탈 털지 않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여러분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여러분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또 높아심에 또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얘들은 꽃이 씨가 맺히고 있기 때문에 요 얘들은 떨어지는 꽃이거든. 색감이 틀리죠. 씨가 많이 맺혀 있어요. 씨를 심어도 된답니다. 가을쯤 심으면 좋겠죠. 얘가 초가을에 얘가 겨울 전형적인 겨울 꽃이라. 이 포트분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도 이 꽃에 비하면 분이 좀 작다 싶은데 그냥 있는 분으로 제가 가진 분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흙이 플라이트가 많이 섞인 흙이에요. 그만큼 배수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키운 환경을 보면. 뿌리가 꽉 차서 뿌리를 또 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뿌리를 건드릴 수가 없죠. 조금만 기존의 흙을 조금만 털어주고요. 새 흙으로 이렇게 되면 한 절반쯤은 새 흙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지피 뭉탱이도 들어가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뿌리 때문에 흙이 많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도 아래쪽에 깔아줘 가지고 새 흙을 깔아줘서 아마 당분간은 잘 견딜 것 같아요. 얘도 잎이 작은 아이인데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잎도 키우고. 제 집에서 키우는 것도 아주 잎이 작은 잎이 작은 아이거든요. 얘도 잎이 작은 아이고 잎이 작은 아이인데도 이렇게 거기 환경이 좋아요. 제가 창문을 늘 열어놓고 하니까 잎들도 잎도 많이 성장했어요. 씨 보세요. 씨 아랫잎장을 좀 정리를 해줄까요? 꽂히고 나면 또 잎을 봐야 되는 거라. 이렇게 늘어진 애들만. 이렇게 분갈이 할 때나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렇게 되지, 진짜 분에 있을 때는
잘 못해주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예뻐요. 아직도 예뻐. 이렇게 같은 날, 한 날, 한 시에 들어온 아이들도 너무 다르죠. 색감도 다르고 자리를 바꿔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